기원전 2500년, 이집트에서 대피라미드가 세워질 당시 수메르의 백군은 우르크에서 우르르 이동하였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만수인은 현재보다 3m가량 높아 우르는 고대 해상무역의 중심 도시였으며 유프라테스 수로를 따라 아나톨리아 고원부터 페르시아 만 해로를 통해 오만과 인도까지 장거리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르는 달의 신 난나의 거처를 뜻하며 성경에서 우르크는 와르카, 우르는 칼데아인의 도시 우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데아란 신 바벨론 제국을 타국에서 부르던 명칭으로 약탈과 정복에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1장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칼데아인의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머물다가 목적지 가나안에 도착하는 긴 여정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공통 시조이므로 어찌 보면 우르는 이 종교들의 시작점이 되는 고대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850년대 외교관이자 초기 고고학자였던 존 테일러는 성경에 나오는 전설의 도시 우르를 처음으로 확인했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30년대 레너드 울리가 이끄는 영미 공동조사단에 의해 우르의 본격적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1920년대 투탕카멘 무덤이 발견되어 초대박이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가 우르를 발굴해 성경의 기록을 입증한다는 기독교적 열망이 더해져 발굴팀은 매스컴의 엄청난 기대와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울리는 원래 성직자가 되기 위해 해리포터의 배경이 된 옥스퍼드 크라이스트 칼리지에서 공부했지만 학장은 울리에게 고고학자가 될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울리는 왜소한 체격이었지만 열정적이고 강인한 사나이였습니다. 그는 누비아의 고대 왕국 쿠시 유적지와 아시리아의 방어도시 카르케미시에서 고고학 경험을 체득했고 이곳에서 만난 유능한 현장감독 하모우디와 계속 콤비로 일하게 됩니다. 작업 현장은 낮에는 푹푹 찌는 더위에 밤이 되면 심한 추위가 찾아오는 혹독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400여 명의 작업자들은 새벽부터 자정까지 땅을 파는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사진의 여성은 울리의 조수로 일하다가 동반자가 된 캐서린 울리입니다. 도시의 구조는 지구라트를 중심으로 타원형 성벽이 둘러싸인 형태였습니다. 우르의 지구라트는 현존하는 것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잘 보존되어 대지구라트로 불리우며 기원전 2100년경 수메르의 르네상스 시대였던 우르 사망주 슐기앙 때 완성되었습니다. 밑변은 64m, 45m, 높이 30m로 기자 피라미드와 비교했을 때 길이는 5분의 1, 부피는 100분의 1 정도 규모입니다. 무덤으로 만들어진 피라미드와 달리 지구라트는 신전이기 때문에 꼭대기에는 달의 신 난나를 위한 제단이 위치했습니다. 성곽 북쪽과 서쪽에는 수로와 연결된 선착장이 존재했고 지구라트 앞에는 난나의 광장과 에눈마의 사원, 옆에는 갈대의 여신 닌가를 위한 지파루 사원, 성스러운 산을 뜻하는 에우르삭 사원이 위치합니다. 이러한 지구라트 주변 사원에서 무려 10,000개가량 토판이 발굴되었습니다. 토판 문서에는 계약자들 이름과 물건, 내용, 노동자 수와 월급까지 낱낱이 기록되었으며 1년에 35만 마리 양과 2만 마리의 소를 소국으로부터 세금으로 받았다는 기록을 보아 우르의 강대한 위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곽 안팎의 거주 인구는 총 25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왕족, 신관, 관료, 석이 기술자였고 성 밖의 시민의 대부분은 농업, 어업, 목축업에 식량 생산 활동에 관여했습니다. 우르 발굴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은 기원전 2500년경 우르 이랑조 시대 16기의 왕실 묘입니다.
왕실묘는 지하 9m 깊이에 위치해 깎아지른 절벽 계단을 쉴 새 없이 이동해야 했습니다. 작업 중 일꾼들이 몰래 금 유물을 빼돌리는 사건들이 발생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금값을 보상했습니다. 피지 755묘에서는 많은 보물로 둘러싸인 건장한 체격의 35세가량 남성 인골이 발견되었으며, 황금잔에 메스칼람둑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메스칼람둑은 수메르 왕명록에 이름이 없지만 이후 연구를 통해 최초 왕으로 기록된 메산네파다의 아버지임이 밝혀졌습니다. 황금 투구의 독특한 꽁지머리 헤어스타일은 아카드와 수메르를 통일한 키시의 왕을 상징합니다. 설화석고 화병과 장신구, 청동검, 화살과 창이 함께 발견되었으며, 특히 황금 단검은 투탕카멘의 단검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우루에서 700km나 떨어진 마리 지역에서 발견된 청금석 유물에도 메스칼람둑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강 상류 지역까지 우루가 지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개의 왕묘는 모두 순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피지 1237 무덤은 가장 많은 89의 생자들이 순장되어 울리는 거대한 죽음의 구덩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통상 왕의 시신은 돌로 만든 방 안에 안치되고 주변에는 순장된 희생자들이 위치합니다. 수레를 끄는 소와 일꾼들, 무장한 병사들, 아름다운 장식품으로 치장된 여성들이 대규모로 죽임을 당해 함께 묻혔습니다. 시신 주변의 작은 점토컵을 보고 울리는 독극물을 사용했을 것이라 추측했지만, 일부 두개골에서 둔기로 강타당한 흔적이 확인됩니다. 화려한 장신구 속에 압착된 치아의 묘한 대비가 괴기스럽게 느껴집니다. 메스칼람둑의 부인 푸아비 여왕의 무덤 PG-800에서는 신분을 나타내는 실린더 도장과 온몸을 화려하게 치장했던 수많은 장신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황금 잎사귀 장식이 많이 사용되는데, 아마 풍요로운 생명의 나무를 상징하는 듯합니다. 아름다운 황금 찻잔 세트, 은으로 만든 사자머리 조각상, 사자가 양을 잡아먹는 모습의 상자, 타조 아래 얇게 금박을 입힌 후 역청으로 보석을 붙여 만든 화병입니다. 우루의 유물들 중 가장 유명한 나뭇잎을 뜯어먹는 순양 조각상입니다. 발굴 당시 덤불의 약한 부분이 끊어지지 않도록 끓는 파라핀을 부어 고정 후 조심스럽게 드러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다가 대신 덤불에 갇힌 순양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울리는 이 장면에 착안해 덤불 속의 양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중요 상징인 7개의 촛대, 메노라의 원형을 보는 듯합니다. 또한 황소머리의 현악기가 발견되었으며, 앞면은 자개로 신의 장면을 묘사합니다. 나무는 썩어 사라졌기 때문에 울리는 석고를 부어 나무틀을 복원해냈습니다. 복원된 현악기의 깊은 울림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말이 끄는 여왕의 썰매 가마로 그 형태가 독특합니다. 뾰족한 주둥이의 황금잔은 맥주의 거품과 찌꺼기를 피하기 위해 빨대처럼 사용되었습니다. 보드 게임판도 발견되었는데, 두 명의 플레이어가 말을 이동시키며 승부를 겨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루 일왕조, 왕묘의 유물들 중에 고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우루의 깃발 작품은 PG-779번 무덤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자개와 청금석으로 꾸며진 육각형의 나무 상자는 원래 부서진 상태였기 때문에 울리는 그림 조각들을 군대의 휘장으로 착각해 우루의 깃발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한쪽 면은 전쟁 장면을, 다른 면은 평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 장면의 상단 중앙에는 지봉을 든 지도자가 키 큰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칼을 든 수메르 군인들은 길다란 갑옷에 투구를 쓰고 있으며, 실제 무덤에서 동으로 만든 동그란 투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칼로 적을 베고 벌거벗은 포로를 묶어 끌고 가는 장면, 하단에는 전차로 적을 깔아뭉개는 모습이 리얼하게 묘사됩니다.
평화 장면의 상단에는 술잔을 들고 파티를 즐기는 왕과 귀족들의 모습이, 뒤에서는 황소머리 현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중간에는 가축과 음식을 가져오는 평민의 모습이, 하단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하층민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불평등한 인생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매혹적이지만 잔인했던 우루이랑조는 200년가량 유지되었습니다. 이후 고만고만한 도시연합의 수메르는 우루크이앙조, 라과시, 우루크 사망조의 루갈 자케시가 권력을 잡지만, 기원전 2300년경 사르곤 왕에 의해 아카드 통일제국이 됩니다. 에밀 보타가 발견한 이 근엄한 총동 조각상의 주인공 사르곤 왕은 니네베의 점토판 텍스트에 따르면 아비 없이 여사제에게서 사생아로 태어나 갈대바구니에 담겨져 강에 버려졌습니다. 아이는 왕의 정원에서 일하는 정원사 밑에서 길러졌고, 키시 사왕조의 울자바바 왕 밑에서 시종으로 일합니다. 그는 여신 이슈타르의 눈에 띄어 왕으로 선택되었다고 적혀있지만, 아마 반역을 통해 기존 왕을 죽이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야왕이 넘치던 사르곤은 경쟁자 우루크의 루갈 자케시를 물리치고 34번의 전투를 모두 승리했다고 묘사되며, 아카드 제국을 세운 강력한 전쟁 영웅으로 후대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왕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르곤의 이야기는 모세의 탄생과 복사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카드 제국은 나람신 때 용토를 가장 크게 확장해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이란 고원 수사에서 발견된 그의 승전비는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카드 제국의 번영 또한 길지 않아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결국 자그로스 산맥 구티족의 침입으로 멸망합니다. 기원전 2100년경 우루 사망조는 구티족을 몰아내고 패권을 되찾아 아카드를 능가하는 중앙 집권적 제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르나무 왕은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보다 최소 300년 이상 앞선 우르나무 법전을 만들었으며, 이는 세계 최초의 법전입니다. 32개의 조문에는 폭력을 방지하고 신 앞에 평등을 강조했으며, 도량의 통일, 신전에 바치는 비용을 99루의 보리, 30마리의 양, 30실라의 보토로 규정해 신전의 착취를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눈에는 눈과 같은 신체 체벌의 형벌이 아니라 한 사람이 타인의 눈을 실명시켰다면 반세켈의 은을 내야 한다처럼 벌금형으로 제한한 점은 매우 현대적입니다. 후이망 슐기는 수메르 최고의 왕으로 평가받으며 우르의 지구라트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는 과거 두무지와 이슈타르의 결혼식 축제를 재개했고, 서기를 양성하는 학교를 설립했으며 엘람을 정복했습니다. 도로와 신전을 정비하고 교통요지에 숙박시설을 설치해 최초로 여관을 만든 왕입니다. 그는 마라톤을 좋아해 니프르에서 우르까지 160km 거리를 직접 달려 지구라트 꼭대기 다르사원에 공물을 바치고 큰 축제를 열었다고 기록됩니다. 하지만 우르 사망조의 전성기를 끝으로 기원전 2000년경 잇따른 가뭄과 땅의 황폐와 주변 이민족의 침입으로 수메르는 급격히 몰락하고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멸망 당시 시민들이 처참하게 학살당하는 광경을 장문의 비통한 시로 묘사한 것이 우르를 위한 애가입니다. 이는 에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는 에레미야의 애가의 원형으로 생각됩니다. 비슷한 시기 피라미드의 놀라운 번영을 이루겠던 이집트 고왕국도 극심한 가뭄으로 멸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원전 2200년경 대규모 화산 폭발과 이상 기후 때문에 고대의 4대 문명이 멸망했던 게 아닌지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수메르가 멸망할 때 대규모 전쟁 난민을 뜻하는 문나부툴루, 파괴로부터의 도망자라고 불렀습니다. 수메르의 난민들은 고향을 떠나 사방으로 유랑하기 시작했으며, 이 중 의사, 교육자, 천문학자, 건축가, 서기, 사제와 같은 지식인들은 새로 이주한 지역에서
선진 문명의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도시계획, 선출제도, 법전, 학교, 원양무역, 천문학과 점성술 등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던 수메르인들은 역설적이게도 최초의 디아스포라, 난민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계시로 자신의 고향 우르를 떠나 새로운 땅으로 향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시대의 실존 인물인지 여부는 증명할 수 없지만 아마 멸망한 우르의 난민이 아니었을지 상상해 봅니다.